지금 수서역인데요. 네, 여기 지금 SRT입니다. 네, 그럼 저희 부산에 갑니다. 네. 자, 가볼까요? 고! 안녕! 여기는 부산의 유명한 국밥, 돼지 국밥집에 왔습니다. 아시실 것 같아요. 여기는 300 동안 이어도 국밥집이 되네요. 여기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요. 기대됩니다. 응? 2층도 있나 보다. 진짜 맛있어. 진짜 몰라. 자, 유리밍이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네, 여기는 저희가 3일 동안 지낼 그런 집입니다. 진짜 완전 이쁘고 완전 깔끔하고 냄새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숙소는 해운대 근처예요. 네, 그래서 저희 걸으면 10분 정도만 걸러가면은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집 조금 둘러보고 짐 풀고 이러고 바로 놀러 나갈 예정이에요. 자, 이제 집 소개를 아주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꾸꾸. 자, 먼저 민이가 2층을 소개할게요. 일단 2층은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심쿵.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유리와 민이가 잘 것입니다. 여기 민이가 잘 것이고 여기는 유리가 잘 거예요. 침대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아주 딱입니다. 자, 유리입니다. 제가 여기 1층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볼게요. 먼저 여기는 거실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TV가 있고요. 저 옷장이고요. 부엌이 있고요. 빙이가 앉아있는 쇼파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은 안 보이나요? 여기. 네, 그리고 부엌도 되게 굉장히 깔끔한 편이라서 너무 숙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놀러 나가 보겠습니다. 고!
거예요. 네. 네, 여기 바다가 생각보다 되게 파도가 거세네요. 네. 날씨가 지금 너무 흐려요. 비도 살짝 오고요. 구름도 좀 낮고요. 네. 결론 날씨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대로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